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00kg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? 뿐만 아니라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수거되지 못해서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업용 비닐도 큰 문제인데요. 전라북도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식물을 이용해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.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성인 남성 키만큼 자란 캐나프가 새만금 5만여 제곱미터에 넘실댑니다.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아열대 식물로 어디서든 잘 자라 최대 4m까지 성장합니다. 최근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데 주 성분인 셀룰로우스 함량이 80%에 달합니다. 석유계 플라스틱이 썩는 데 500년이 걸리는 반면 바이오플라스틱은 짧게는 80일, 길어야 수년으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. 기본적으로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높게 분류될 수 있는 작물이고요. 보시다시피 간척지에서도 상당히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.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소비량은 98.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. 그중 농업용 비닐은 연간 31만 톤 가운데 매년 12만 톤이 수거되지 못해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. 이미 친환경 농업용 비닐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수입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비닐에 비해 가격이 4~5배 높습니다. 캐나프를 이용하면 생산 주기가 6개월로 짧은 데다 헥타르당 생산량이 32.5톤으로 옥수수보다 46% 많아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새만금을 활용해 대량 생산에 나서면 바이오 플라스틱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역에서 나는 소재인 그 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저희가 산업화에서 가장 큰 측면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전라북도는 대학 기업과 연계해 농업용 멀칭 비닐을 먼저 개발한 뒤 식품용기 등 다른 제품으로 확대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경입니다.